지금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할래 이제껏 궁금했던 지응을 알려줄게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봐 이렇게 응답을 하겠어 응답하시응 2023 지응 응답하시응 2023 시흥에서 개꿀로 사는 법이 궁금하다고요? 시흥에선 지금 무슨 일이? 2023년의 시흥이 궁금하다면 나 DJ 최! DJ 파기! 바로 응답해드립니다! 응답하신 2023! 아 뜨끈뜨끈뜨끈뜨끈! 뜨끈뜨끈한 사연이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픈도어 하자마자 사연이 막 도착한 걸 보면 분명 엄청 급한 일인가 본데 뭐야? 무슨 일이야? 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 고향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며 자리를 잡았지만 늘 따뜻히 품어주던 고향이 참 사무치게도 그립습니다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있지 왜 없어 사실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곳이 서울인데 회사도 시흥이고 주로 생활한 곳도 모두 시흥이다 보니 여기가 더 애정이 가거든 그래서 난 시흥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지 어떻게 애정을 표현한다는 거야? 바로 시흥! 고향 사랑 기부제로! 띠몽미 나의 살던 고향 혹은 관심 있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주는 제도지 와우! 기부를 하면 그만큼 세액 공제의 답례품으로 되돌려준다? 이게 바로 기부 앤 테이크? 설마 지금 그거 개그는 아니지? 넘어가 여기서 체크해야 할 건 만약 내 고향이 시흥인데 지금 내 주소지가 시흥에 있다? 주소지가 시흥에 있다? 그러면? 시흥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곳에 기부를 해야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 세액공제면 국가 있고 얼마나 감면해준다고 그래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세액 전액 공제 하지만 만약 10만 원을 넘게 기부한다면 끝까지 들어봐봐 10만 원 초과 기부하면 16.5%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와우 16.5%나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또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에 상당한 걸 준다는 거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이 들어온다는 거 놀라워라 고향 사랑 기부제 뭐 고향 사랑으로 하는 기부에 이 정도는 기분 아니겠어? 근데 답례품은 뭘 주는가? 지역 특산물을 주기도 하니까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 특히 시흥하면 뭐야? 시흥하면 뭔데? 시흥쌀, 해토미, 시흥화폐, 시루 또 시흥 각종 관광시설 입장권이나 특산물로 통 크게 답례한다는 거 잠깐 이렇게 다 퍼주면 기부받은 돈이 남아? 당근이지 특히 시흥에선 기부금보다 더 큰 고향 사랑의 마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시흥 시민의 복리 증진 문화, 예술 사업 지원 등 아주 알차고 의미있고 소중하게 쓰이고 있지 와우! 시흥 고향 사랑 기부제가 여러 곳을 살리는구만 시흥에 좋은 일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고 지역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게 바로 일석삼조 기부 이렇게 은밀하고 위대한 일에 이 DJ 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서 이 DJ체가 기부금을 팍팍 쏘겠다 이거야 세상에 요즘 세상에 무슨 직접 거기까지 내려가서 기부를 하니 기부할 마음만 있다면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기부도 있고 전국농협 어디서나 다 가능한데 와우 그러니까 차표 예약 알아보기 전에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 접속부터 하라고 넌 정말 시흥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부를 해왔던 거야 나 뭉클하다 일로 와 안아줄게 시흥이 응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알잖아 나를 이끌어
사랑하며 기다린 날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며 다시 찾아주길 기다린 고향이. 모두 고향 사랑 기부제로 응원합시다. 내 고향에 기부하면 새 공제와 답례품 혜택으로 돌아오는 고향 사랑 기부제로 시흥을 응원하시. 어머야, 너 코 나왔어.